패스트 푸드 이게 말이 패스트 네. 빠른 음식이잖아요. 네, 네. 빠른 그 슬로우 푸드는 느린 음식이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된장이 판매가 끝났어요. 그 된장 팔으라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된장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된장 맛이 나와요. 2년이 돼야지. 간장도 내라고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 근데 간장도 2년이 돼야지 그 맛이 진국이 나와요. 진국이. 그 전에는 우리는 안 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게에서 사는 간장은 3분의 간장이라고 30분이면 만들어. 된장도 30분이면 만들어.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 방부제 넣고. 네. 근데 우리는 방부제 일치 안 넣거든. 네. 그런 걸로 재료로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먹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더욱이 이제 햄버거는, 그 농약친 밀가루에다가 빵 부드럽게 하는 연화제에다가 방부제에다가 패티라고 그 고기 안에 네.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2개월 지난 거를 빵으로 쓴 거야. 근데 네. 2개월 동안 안 써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2개월 동안 안 썩으면 방부제를 얼마나 집어넣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그걸 애들이 한참 성적으로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먹어. 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은 마음이 그리고 아파. 그리고 나는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뭐 혼배도 많이 해주고 내 주위 애기 없는 집 천지야. 근데 걔네들 식습관을 보면 환경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네. 지구온난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네. 환경 호르몬이 점점 불임자가 많아지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다뤘던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앞에 막 뭐 회색 콧불소 뭐 그런 진짜. 의미가 있는데 막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어렵죠. 근데 네. 좀 설명을 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그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갖고 여성 호르몬인 척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또 남성 호르몬인 척 하는 거예요. 화학 물질, 농약, GMO, 뭐 이런 플라스틱 모든 거 안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 여자는 태어나면은 에스트로겐이 흘러요. 그쵸. 에스트로겐이 흘러갖고 생리도 하게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흐름으로 해서 여자는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네. 지방이 부들부들해져요. 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어갖고 인형 갖고 잘 안 놀아요. 네. 네, 좀 남성스럽게 놀다가 네, 네. 이제 어느 순간 목젖이 나오고 변성기가 나오고 그 몽정을 하게 되고 여자는 네, 네. 생리를 하지만 남자는 네. 몽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교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의 항상성을 갖고 여자로 죽어가야 되고 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항상성을 가지고 남자로 죽어가야 되는데 이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게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몸 안에는 에스트로겐이 흐르고 네. 몸 밖은 남자인 경우가 있고 또 몸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바깥에는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정체성, 성혼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혜순 선생님, 선생님은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장이시잖아요. 신부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호르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 10년쯤 전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자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남성들 정자 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신체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정자 수가 적거나 네.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의 기형이 있거나 이런 청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몇 프로 정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5%? 1%?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네요. 43%의 청년들이 예,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43%?
예,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씻는 거라든지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일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이런 건강이나 이런 생물학적 특징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맞은 미래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 호르몬의 이제 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뤄볼 텐데 네. 먹거리 정의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먹거리 정의센터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처음에 환경정의에서 먹거리 운동을 시작한 거는 2000년대부터였어요.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 다음은 네이버에 대항하는 다음이 아닙니다. 네, 다음 세대이고요. 다음 세대를, 네,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운동을 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유해물질이 먹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먼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어요. 다이옥신은 맹독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맹독성 물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믿고 먹어야 될 엄마 젖에서부터 이걸 섭취할 수 있다는 거는 먹거리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 속의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겠다라는 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가만 살펴보니까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유한 분들은 유기농 먹거리도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어도 경제적 수준 때문에 먹지 못하는 현상들이 네.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는 정의의 문제다. 네. 그래서 나이나 성별이나 경제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 정의 센터를 창립을 해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평등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젖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생태 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2개월인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예요. 네. 아토피가 걸려갖고 온몸이 막 껍질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디서 망가져서 나오느냐면은 임신 10개월 동안 애가 망가져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과자 먹고 막 이러면은요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면 애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배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먹는 것보다 태아는 100배를 더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먹을거리라는 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새로 재인식을 해야만이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먹거리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게 또 농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이 필리포 마을 찾아보니까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심이 다 들었는데요. 네. 왜냐면 이 농약이 굉장히 큰 환경으로 먼 물질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자연에다가 이런 농약을 뿌리게 되면은 그걸 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약을 뿌리는 그 농민분들, 생산자분들도 피해를 입고요. 그리고 그 생태계에 뿌려진 농약들이 이 벌레라든지 이런데 다 이제 벌레가 이제 토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또 벌레를 먹은 새들이나 네. 또 이런 동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정자수가 줄어들듯이 새들도 짝짓기를 안 한다든지 알을 낳는데 부화가 안 된다든지 중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이 생식 기능이 갖춰지질 않으니까 알 껍질이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들도 생기고 멸종하는 거네요. 그렇죠. 부화가 잘 안 되면서 생물종이 멸종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시카고 거기 오데호에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점점 멸종돼 가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생식기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 생식기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아무리 위에 올라타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생식기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제 성정체성, 환경 호르몬과 성정체성은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1960년경에 미국에서 DES라는 거를 개발해요. 네. 합성 에스트로겐이에요. 합성 에스트로겐을 개발을 해갖고 이건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인간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우리 말씀했지만 신이 준 선물이다. 와, 그때 한 65년까지 병원의 임산부들한테 이 DS를 엄청나게 투여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애 낙태하지 말라고. 애 건강하라고. 아니야 뭐 여성 호르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게이가 너무 많은 거야. 한 50만 명, 60만 명 됐던 게이가 한순간 200만 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게이가 많아졌지? 그래갖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때 엄마들이 DS를 먹은 엄마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게이가 4분의 1 정도가 게이가 돼버린 거야. 4분의 1 정도가 게이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은 얘가 태아가 남자아이야. 근데 엄마가 호르몬을 계속 먹었어. 계속 먹으면은 얘 안에도 그 합성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갖고 얘 몸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있는 거야.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속안은 다 여자야. 그럼 혼란이 오는 거지. 굉장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다 망쳐놓은 거냐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이 다 망쳐놓은 거거든. 그리고 그 망쳐진 애들을 데리고 돌을 던지는 거지. 너는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그 이해의 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합성 에스트로겐을 닭, 돼지, 소 부드러우라고 사료에 넣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선생님도 Our Stolen Future,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1940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80살쯤 된 분들은 한번 사정을 하면은 정자가 1억 5천만 마리에서 5억 마리가 나와.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00 마리로 줄어들어. 엄청 줄었네. 1970년도 지금 50살? 50살? 네. 그리고 1980년, 90년에 지금 20대 아까 저 말씀한 군대 걔네들은 3,200 마리로 줄어들어.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2,800 마리야. 어떻게? 2,800 마리는 이게 왜 무서운 기준이냐면 3천만 마리 이하는 무정자증이야. 아, 그래요? 3천만 마리 이하는 무정자증이야. 다들 무정자증이에요? 다 무정자증이야. 어떡해. 아니, 이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은 1995년도에 쓰여졌거든? 1995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 책 기준으로 계속 내가 추적을 했죠. 지금 2,800만 마리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더욱이 20대 결혼해도 애를 낳을까 말까 한데 30살 넘어서 30년 동안 몸을 망가뜨려 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날밤을 새고 달을 새도 애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정자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도 그 개의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지만은 무정자증도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린드세이 벅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여의사가 쓴 책 중에 환경호르몬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DS 여아예요. 엄마가 DS를 복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사춘기 때 생리를 하면 완전히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가다출혈, 쇼크로 기절하고 그 여성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암을 다 경험을 했대요. 정수암, 난소암, 유방암. 그래서 나중에 여성으로서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되나.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엄마의 출산 기록을 뒤져서 DES를 복용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살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DS 여아들은 네. 대부분이 이런 여성계 생식기 계통의 암에 시달리고 있고 남성들은 정소암이나 고환암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이런 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써서 환경 네. 호르몬의 반격 예. 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게 됐다고 해도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고기 먹는 게 참 위험한 세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직접 복용은 안 해도 이렇게 먹거리를 그렇죠. 통해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조숙증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조숙증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네. 남미에 3살짜리 아이가 생리를 해요. 3살짜리 아이가 중국도 3살짜리 아이가 생리를 합니다. 네, 중국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3살이 왜 생리를 해? 말도 못하는 애가. 이걸 봤더니 얘네들이 닭고기를 저 남매들이 닭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닭고기를 먹는데 이 닭고기 안에 합성 에스트로겐을 잔뜩 집어넣는 거야. 닭고기 부드러우라고. 그러면 이걸 먹고 애들이 이걸 조숙증이야. 성조숙증. 성조숙증인데 문제는 2011년에 우리나라가 4만 6천 명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7만 5천 명 정도가 네.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조숙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걸 경험한 본인이 가장 괴로워.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가슴이 나오니까 일단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일단 교육이고 뭐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성조숙증을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자애들은 이렇게 가슴이 확 나와갖고 알잖아요. 네. 근데 남자애들은 잘 안 보여. 근데 목욕탕을 가보면은 내가 또 목욕탕 매니아거든. 우리 전국에 있는 목욕탕 안 가본 목욕탕이 없거든. 강의 가면 꼭 목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난 실제로 물어볼 때가 많아. 너 몇 학년이니? 그 가슴 유방에 나와 있는 애들이 한 10%는 유방에 나와 있는 거야. 10%가. 10%나? 10% 아이들이 유방에 나와 있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유방 절제술도 받는데. 유방 절제수술도 받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성기가, 거북이가 조그맣다고 그랬듯이 얘네들이 몸은 비대한데 예. 성기는 거의 안 보여.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동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많아. 질도 갖고 있고 남자 성기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성정체성 혼란 내분비계 교란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더욱이 텔레비전 시청하지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움직이지 않지 고기는 그냥 막 닭고기 에스트로겐 잔뜩 있는 닭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지 탄소 막 만들어내는 소고기 먹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환경 호르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을 아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걸로 그렇죠. 들립니다. 교수님 예. 이 문제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류가 그동안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동식물들이 또 이걸로 해서 실제로 멸종돼 가고 있고 네, 네. 그러한 우리 인류가 만드는 물질에 의해서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탄소 문명의 결과죠. 네. 그러니까 그 석유 문명이라고든지 하죠. 네. 네. 그런데 석유를 이제 정제를 하거든요. 정제를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물질들이 이제 분류가 돼요. 네. 그런데 3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의 물질이에요. 이 나프타로부터 화학 섬유 만들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합성 수지, 또 합성 고무. 뭐 도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나프타로부터 석유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환경 오염을 갖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말 노출이 돼서 원하지 않는 네.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게 되는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가 필요할 테다.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신부님? 일단은 비닐에 쌓여있는 모든 물질은 환경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볼펜도 환경 호르몈 물질이에요. 아까 교수님 도료 얘기했지만은 염색하는데 엄청난 독한 물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 여기에 있는 이 뭐야 이걸 카펫도 환경 호르몬 물질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일회용 그 컵라면 같은 경우 이렇게 비닐로 코팅을 해놓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두면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 배 나오는 거지. 그렇게 먹으면 환경 호르몬 물질을 먹는 거야. 전자레인지 돌려 먹기도 해요.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거는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합성 원료 보면은 첨가제가 유연제, 뭐 가소제 들어간 그릇들.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려면 가소제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 네. 정말 무서운 거는 농약을 친 음식을 먹는 거야. 농약을 친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잘들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미리 한국으로 들어와 갖고 그게 뭐 저 햄버거를 만든다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행기로 뿌려. 그 내가 여러 번 봤어. 비행기로 뿌리는 거. 농약을 세크라멘토라고 쌀 생산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세크라멘토 강의를 가는데 밑에 비행기가 농약 그 벼 있는데 농약 쫙 뿌리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 눈으로 봤으니 네. 내 눈으로 봤으니 그리고 그 밀가루가 원래는 거무튀튀한 색깔인데 백색이잖아. 아, 하얗게. 네. 그러면 뭐라겠어? 표백제 쓰는 거예요. 방부제, 표백제, 농약.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고 있어. 또 부드러우라고 연화제, 연화제를 넣어.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수님, 성원규 교수님은 꼭 집에서 밥 드시죠? 그럼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은 일회용품 같은 거 안 쓰세요? 예, 전 뭐 일회용품 안 쓰는데 우리 세대들이 이제 그 집에서 밥 먹는 건 아주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식당에 가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일회용컵에다 물을 줘요. 그래서 어떤 때 일회용컵을 그냥 가지고 오고 물을 따로 먹게 해요. 그러면 일회용컵을 반납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회용 그 티슈 있잖아요. 네. 손 닦으라고. 근데 저는 그 식당에 일단 가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서 손을 닦고 가요. 네. 그러니까 물티슈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 마음이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손은 어떻게 씻어요? 닦아요? 아, 저 물티슈를 안 쓰시면은 아니 그 이제 세면대에서 네.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네. 그 이제 보통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네. 이제 또는 뭐 거기 있는 티슈를 쓰거나 근데, 핸드타올. 네. 예. 네. 근데 그냥 옷에다가 툴툴 털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안 쓰는 걸로 봐서는 아주 뭐 그 습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럽게 사시네. 진짜. 식사하고 나서도 입술을 저걸로다가 닦지를 않아요. 티슈로다가. 네. 우선에 그냥 입을 쓱 닦으니 많은데요. 닦고 많은데 그 일회용품 안 쓰는 거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네. 생활화돼 있다. 이렇게 2000년 전 생활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 모범이시네. 저는 이 손수건 우리 직원이 하는 얘기인데 손수건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코 풀 때도 쓰고 입 닦을 때도 쓰고 네. 화장실에서도 손수건 뭐 하나 가지고 이틀 정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참 손수건을 이렇게 제가 갖고 다니면은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네. 네. 그리고 손수건도 온갖 예쁜 손수건들이 있으니까 네. 그날그날 바뀌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네, 네. 네. 그래서 손수건 쓰는 것도 환경운동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소미수 선생님 저희 생활 속에서도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부분들이 또 어떤 것이 또 좀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막 손세정제, 뭐 물티슈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씻는 세제 같은 것도 네. 환경 호르몬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먹어서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흡수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바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세제를 쓰거나 네. 물로만 씻으라는 분들도 있어요. 한의사분들 중에는 세제를 쓰지 말고 물로만 씻어라. 저는 물로만 씻어요. 훌륭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세정제를 쓰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옷을 굉장히 자주 갈아입잖아요, 요즘. 네, 네. 근데 그 옷을 빨 때 쓰는 세제도 논일페놀이나 알킬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래를 자주 하는 거, 네. 그런 합성 세제를 많이 쓰는 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세타 지금 3개월째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아, 여러 번 소비하신다니까요. 3개월은 좀. 아, 근데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네. 냄새 맡아봐. 한번 해봐. 빨리 맡아봐. 정말 안 나는데요? 그래. 네. 근데 왜? 좋은 냄새 나는데? 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저는 진짜 목욕탕에 가서도 일체 세제를 안 써요. 네. 그 완전히 그냥 물로만 하고 물로만... 손때 같은 거 손으로만 닦고. 저는 집에서 그 제가 설거지 네. 또 빨래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네. 설거지 할 때도 보통 그 저기 뭐 그 세제 듬뿍듬뿍 해서 네. 거품이 네. 많이 나야 네. 뭔가 맞아요. 잘 닦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심리적으로. 네. 근데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저도 딸들이나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가 없는 것도 세제를 써야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예전에는 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쌀뜨물로 하든지 아니면 기름기 있는 것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세제 없어도 기름기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하는데도 쌀뜨물은 쌀뜨물대로 버리고 세제를 꼭 써야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 위생관념이 사실 그 세제가 더 문제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위생관념 자체를 좀 바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알려야 될 게 많네. 저희가 이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먹거리와 더불어 이 생활용품에 침투해 있는 환경 호르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하면서 저희가 진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의 번식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장가를 가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나 더럽게 살고 어쨌거나 하여튼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모습을 닮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무정자증이야. 아이고. 아니면 자궁에 문제가 있어. 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정자증인 집이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 그래갖고 체외 수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 아빠가 본 아빠의 정자로는 안 되니까 네. 정자. 캐나다의 한 친구는 하버드 대학인가 다닌 친구인데 정자 은행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팔아서 네. 700명의 애가 태어난 거야. 전 세계적으로 700명의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자 은행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어. 네. 왜 미쳤냐면은 맥 도날드 같은데 네. 가서 애들이 콜라를 마시잖아? 그러면 나 닮은 애 같은 거야. 제가 내 정자에서 나온 애가 아닌가. 그래갖고 가서 물어보는 거지. 너 몇 살이니? 아버지 누구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휴. 그 환경 호르몬 문제의 심각성을 또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10명 중에 8명이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자궁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서 증식을 해서 생리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궁이 아닌 쪽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가니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학생은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아기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해서 일상생활을 불가능해야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그 자궁내막증의 원인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었던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세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 먹거리. 네. 그 농약이 먹거리. 있는 먹거리를 네. 다 친환경 먹거리로 바꾸고요. 네, 네. 네. 두 번째 플라스틱 그릇을 다 버렸어요. 네. 주방에서.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유리나 뭐 도자기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다 바꾸고요. 식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정제 종류를 다 친환경으로 바꾼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나오지 않는 네. 목욕용품이나 세탁세제 이런 걸 다 바꾸고 네. 한 달 후에 생리를 하는 걸 관찰을 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달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네. 몸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런 사례가 그거하고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예를 강기가 전 우리 국회의원이 네, 네, 네. 나한테 평창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불임 부부 열 부부를 완전 불임 부부 열 부부를 네. 유기농으로만 먹였대요. 유기농으로 먹였는데 6개월 만인가가 세 쌍이 임신을 했고 완전 불임인데 완전 불임인데 네.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정말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다예요. 네. 사실 이런 게 다 막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문제 같은데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이게 말이 패스트 네. 빠른 음식이잖아요. 네, 네. 빠른 그 슬로우 푸드는 느린 음식이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된장이 판매가 끝났어요. 네. 그 된장 팔으라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된장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된장 맛이 나와요. 2년이 돼야지. 간장도 내라고 얼마나 졸르는지 몰라. 근데 간장도 2년이 돼야지 그 맛이 진국이 나와요. 진국이. 그러 전에는 우리는 안 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게에서 사는 간장은 3분의 간장이라고 30분이면 만들어. 된장도 30분이면 만들어. 그럼. 네,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방부제 넣고. 네. 근데 우리는 방부제 일체 안 넣거든. 네. 그런 걸로 재료로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먹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더욱이 이제 햄버거는, 그 농약 친 밀가루에다가 빵 부드럽게 하는 연화제에다가 방부제에다가 패티라고 그 고기 안에 네.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방송에 나온 적 있어요. 2개월 지난 거를 빵으로 쓴 거야. 근데 네. 2개월 동안 안 썩는 거야. 근데 고기가 2개월 동안 안 썩으면 방부제를 얼마나 집어넣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애들이 한참 성적으로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먹고. 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은, 마음이, 그리고 아파. 그리고 나는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뭐 혼배도 많이 해주고 내 주위 애기 없는 집 천지야. 근데 걔네들 식습관을 보면 다 패스트푸드 속에서 사는 애들이야. 식습관이 자연식이 아니고. 아,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내 탓이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먹거리 정의센터 있잖아요, 선생님. 처음 시작이 어머니들을 주축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만드셨군요.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다음 세대를 지켜야죠. 네. 저희가 먹거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한데 대중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처음으로 단체에서 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입니다. 아, 저 제목 좋은 것 같아. 네, 네.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차라리 굶기는 게 낫다는 네. 거예요. 네. 좋은 먹거리를 먹이지 못할 바에야.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 2가 나오고 아토피 심한 아이들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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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토피 문제를 파헤친 아토피를 잡아라 라는 책도 썼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광룡아 햄버거 맛있니 이런 책도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부들이 어떻게 밥상을 장을 봐서 차려야 되나 그래서 나쁜 식탁 때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대중들한테 이런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아이들 식습관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요즘 그 좀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은
20대, 30대, 40대 이 신세대 뭐 MZ세대라고도 그러고 뭐 신세대라고도 그러는데 무슨 커피 하나 타서 마시는 게 멋이고 무슨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이렇게 탁 해서 먹는 게 멋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는 습관을 네. 지니면은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내 그쵸. 아이도 건강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네. 거야. 네. 엄마들 그러니까 집에서 아기들을 기를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다행히도 제가 손주가 셋인데 걔네들 가서 먹는 걸 보면 토속적으로 다 먹이네요. 네, 네, 우리가 네. 옛날에 된장에서 먹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친환경 먹거리 아유, 아주 그 정말 유기농, 좋은 양육이 그다음에 뭐 무농약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 적정한 가격에 사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건강해요 애들이. 그래서 참 그 다행히 이제 그렇게 그 아들 부부가 애들을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정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사실 학교 급식이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먹는 운동을 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을 네. 그렇게 먹이고 키울 네. 수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집에서 제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나 이런 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용돈 모아서 치킨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그럼요. 먹을 수 있도록 네.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콜라는 저기 뭐야 변기 닦는 데 쓰는 거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셨다며요. 저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아이들한테 먹이지를 않았어요. 네, 네. 이거는 변기 세척제야. 그리고 엄마가 수업할 때 실험할 때 쓰는 거야. 그냥 하고 사준 적이 없는데 네. 가끔 손님들이 이걸 사가지고 오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변기 세척제라고 생각하고 안 먹기 때문에 손님이 이걸 따면 왜 변기 닦으려고 하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 콜라를 먹는 걸 보면은 쟤는 왜 변기 세척제를 먹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지 알고 너 먹을래? 먹어봐 그랬대. 그래서 얘가 무서워 했더니 콜라가 왜 무서워? 먹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콜라가 맛있더라. 그 이후로 더 이상 콜라는 변기 세척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저 집에서. 그러니 사회를 바꿔야죠. 네네. 맞아요.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생태마을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위해서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그 건강한 먹을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20년이 되는데 농약을 치는 걸 보면은 아주 밭에다가 농약을 절여. 진짜로 절여요. 네. 그 여기 그 이시돌 여기 평창 전 군수님도 85년도 때 네. 처음에 농사를 칠 때 농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뿌렸대. 그런데 밤에 나오니까 몸에 반점이 생겨갖고 막 부풀어 오르는 거 피부가 네. 네. 농약을 치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농약을 안 치고 이제 그 거름 농법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슈퍼에 나오는 많은 채소들은 농약에 절인 밭에 일단 밭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밭이 네. 오염돼 있고 거기에다 또 농약을 또 뿌려. 네. 왜 뿌리느냐면은 이 흙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병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데 살충제도 뿌리고 살균제도 뿌리고 또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비료를 잔뜩 뿌려. 그거를 그러니까 도시에서나 가끔 뭘 사면은 이렇게 먹어보면은 이거 아무 맛이 없어. 색깔만 배추고 색깔만 문 거야. 근데 농약을 안 뿌리고 이제 우리는 소똥 거름으로 하는데 소 거름으로 하고 하면은 배추가 얼마나 단지 몰라. 무도 그렇고 상추는 끝판왕이에요. 우리 상추가 향이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농사 얘기를 나오면 또 끝도 없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배추가 해발 한 700m에서
영하 3도를 두 번 정도 겪으면 배추가 당도가 확 올라가. 그런데 농약을 치면은 그 배추가 당도를 못 끌어올려. 그래서 쓴 배추들이 다 농약 친 배추들이 쓴 배추가 예, 그게 다 가게에서 먹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배추가 뭐 맛이 뭐야. 근데 오늘도 점심 때 김치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녁 때도 한번 김치를 드셔보고 너무 맛있죠. 네. 그게 농약을 안 치면은 자기가 당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거든. 그거 갖고 김치 하면은 뭐 맛있을 밖에 없지. 그래서 난 농민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도시민도 살리고 그래서 내가 아주 행복한 신부예요. 소희순 선생님, 네. 정말 저희의 미래가 이 먹거리와 환경 호르몬 이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개개인이 이제 의식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먹거리가 바로 서야 한다. 맞아요. 우리 신부님이 이제 하시고 계시는 활동이시긴 한데 우리가 이제 농약에 정말 절인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네. 농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수입 음식을 끊어야 돼요. 먼 거리에서 오는 음식은 운반 과정에서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같은 것만 해도 적도를 지나서 오게 되면 벌레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해서 수확 후에 농약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실온에 둬도 썩지를 않아요. 1년이 돼도 벌레도 안 생기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근데 우리 밀은 장마철 이렇게 놔두면 곰팡이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식품을 끊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환경도 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고기 줄여야 되겠죠. 고기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쓰거든요. RBGH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쓰는데 여성 호르몬도 같이 쓰고 네, 그리고 GMO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 먹거리를 아무데나 담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플라스틱 맞아요. 그릇 이런 데다 담으면 네, 네. 소용이 없겠죠. 좋은 먹거리를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이런 그릇에다가 담아 먹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또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장을 보러 가면은 지금 사회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카트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트에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장 본 것 같고. 너무 많이 채워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든 음식에 4분의 1은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교황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식탁에서 음식을 버리는 것은 배고픈 자의 식탁에서 음식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대로 많이 만들고 많이 사서 버리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사서 조리해서 다 먹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지구 온난화와 환경 호르몬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지난번에도 헷갈렸는데 ESG라고 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적 기업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소 배출하지 않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경유하고 석유차 타고 다니다 전기차 타고 다니는 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빨리 전기차하고 전기차로 바꿔 타야 돼. 근데 환경 호르몬은 사실은 소고기를 먹다가 채식주의로 가는 거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고기를 아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걸 굳이 가서 사서 막 먹고 또 버리고 그러는 게 환경 파괴의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사주면은 농민도 살고 땅도 살고 이 유기농으로 전 세계가 바뀌면은 이산화탄소를 3배를 더 포집을 할 수가 있대요. 순식간에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아기도 가정도 꾸며주려고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뭐 건강한 먹을거리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에너지 위기, 석유 이 위기에 따라오는 거는 식량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농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졌지만 지금은 다 뭘로 짓죠? 다 기계로 져요. 그거 뭘로 써요? 석유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 식량값도 따라 올라가요. 올해 여러분들 식량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들 태국산 쌀이 한 가마에 원래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올 봄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쌀값, 뭐 밀값, 콩값 배로 뛰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입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무인도에 이 옷 입고 갔다. 그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옷 입고 살아야죠. 살 수도 있고. 자는 건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려도 이 저기 낙엽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근데 먹는 거는요.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그럽니다. 식주의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을 바꿔요. 바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삽니다.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0원 갖고 사세요? 안 사세요? 못 살죠? 여러분들은 10,000원, 20,000원 갖고 사실 거예요. 뭐 30,000원, 40,000원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전부 다 녹차, 커피 막 다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예? 이게 굶어 죽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IT라는 나라 그 굶어 죽는 거 보셨죠? IT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흙을 개 갖고 거기다 바다를 놓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굶어 죽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우리가 이게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은 95년, 96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올해 대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지금 죽는다 그래요. 지금 굶어서. 근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왜 죽느냐? 작년에 북한에 500mm 정도 비가 왔어요. 500mm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500mm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mm 비가 왔는데 북한은 1년에 필요한 게 600만 톤이에요. 이거 넉넉하게 먹지 못해. 600만 톤. 근데 작년에 비가 와서 얼마를 쓸고 내려갔느냐? 200만 톤을 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느냐 하면 60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에 3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1톤에.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어? 600만 명이 작년에 먹을 게 쓸려 다 내려간 거예요. 홍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만 톤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이 올해는 절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원자력 이제 완전히 다 개방했잖아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 급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지금 50만 톤 해준다 그래. 그래도 150만 톤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해주면 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달, 두 달 걸려. 다 굶어 죽어요. 지금이 보릿고개 아니에요. 제일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문점으로 바로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느냐?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왜 굶어 죽느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뭐냐면 인민들 배 안 굶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근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다급해진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면 산에 나무를 다 자릅니다. 산에 나무를 다 자르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콩을 심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굉장히 쟁쟁한 나라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망했어요? 산에 나무를 다 잘라갖고 벌거숭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모든 나라는요. 산에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세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산이 완전히 울창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은 비행기 타고 오면은 벌거숭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산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은 자, 산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뭐가 막 덮어져 있어요? 산에? 그렇지. 낙엽이 막 쌓여져 있어요. 뭐 심한 데는 한 뭐 제가 얼마 전에 산 하나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허리까지 낙엽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대개 한 50cm 정도는 산에 낙엽이 있단 말이야. 산에 50cm 정도는. 그러면 안 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는 나뭇잎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0mm 산에서 하늘에서 빛님이 온다. 200mm가 빛님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빗물을 흡수를 합니까? 낙엽이.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낙엽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축축하죠? 그게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한 낙엽이 하늘에서 빛님이 오면 이게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mm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500mm 와갖고 마을이 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좋은 거죠. 자, 이 낙엽이 다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누가 물 먹어요? 뿌리가 물을. 이 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솟은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빛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펌프 그리 생각나시죠? 이 마중물 부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10m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0m만 파면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그렇지.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이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 저 정도 나무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 그러면은 낙엽을 찢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층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뭐 이렇게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70조여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되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이제는. 예.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그 다음에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뭐 아차산, 불암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3개의 수도 가운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 빌딩이 많긴 하지만은 오늘 또 어제 그제 빈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이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뒤에 수녀님 계신 데부터 요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가. 세느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요 두 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어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산을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빈님이 오면은 막 폭우가 올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해?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은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 아,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이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느냐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 삽도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퍼서 내? 언제 이걸 퍼서 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이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계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5톤 트럭 한 10몇 대 되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 근데 북한은 그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에 여름에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들 북한 군인 키가 157cm 평균 키가 157 요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 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요. 식량 자급률은요.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뭐 이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막 웰빙 한다고 막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막 난리를 쳐 갖고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요. 정말로 치사한 아이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갖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그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 곡창 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운하. 적도가 온도가 몇 도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거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아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정한다 그러는데 도정은 못 알아듣겠죠. 예, 껍데기를 까. 예, 껍데기를 까는데 이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튀튀한 색깔이죠. 근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가게에서 갓 구워낸 빵이라고 하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갓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그 제주도로 저기 막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그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구미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구미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야.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뭐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옥수수 이렇게 돌판에. 아니 그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아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없어요. 식탁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여기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네.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삶아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아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콩은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은 그 매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이 저기 뭐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평창 이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갖고 먹으면요.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지금 명동에도 그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 무지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거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세 가마면 밥만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요 한 가마에서 한 가마 반 정도 먹어. 80kg 한가. 네. 두 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두 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한 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두 가마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이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만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기농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아이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 수입을 먹는다.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콩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삼, 평창 다 다니는데 50가마를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이제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은요, 뭐라 그래?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진. 우리는 경매를 받는데요. 평창 한우를. 그래갖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아, 근데 도시에 나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이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해갖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여온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이제 생산해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한번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줘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추를 형성해 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전쟁 일어나면 컴퓨터 게임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쌀값이 지금 15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 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 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아 근데 경제가 나아지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갖고 지금 국가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이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로 뭐가 이제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이 농사는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빗님이 제때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지방은 빗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지방은 빗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방도 힘들고 내륙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요,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 살려요. 동쪽으로는 다뉴브강이라는 게 흘러요. 17개 나라를 먹여 살려요. 헝가리, 뭐 여러분들 뭐 체코 이런 나라 다 다뉴브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불러요. 이탈리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근데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그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그 독일의 그 흑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갖고. 그래갖고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근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갠지즈강,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 살려요. 근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그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갖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는데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끝머리 조금 남아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제 책 그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이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러.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요.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갖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샨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샨.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이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은 아니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그 우리나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 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이 뭐 수찬성인가 뭐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와서 서해안으로 재수 없이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은 얼마나 먹을 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갖고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줘서 고추장 비벼먹고 전심 땐 된장 비벼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면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이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5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요, 우리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식량 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 개발을 하면은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좀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아, 못 사는 나라라고. 근데 지금 무섭게 지금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요,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뉴델리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테헤란노보다 훨씬 더 나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하기 시작,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요.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 개발 때문에 이게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문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 에너지를 써요.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달러면 안 되고 제 바람은 한 130, 한 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에요. 69억 명. 아니,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에서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 되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5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요.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뛰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뛰기로 약속이 돼 있었느냐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곡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00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00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은 앞으로 우리 쌀값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갖고 시장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그냥 사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네.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뭐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그냥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이 저 살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살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자릅니다. 근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의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봐 갖고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잘합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고 썩어갖고 그 휴무스 휴믹이라고 그래.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는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갖고 다른 애들 농사 못 줘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근데 그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의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팔탕댐만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의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네. 다 뭐 해? 그 시간에 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랑 대화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자,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급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 땅값, 애 학원, 뭐 이게 뭐 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급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은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